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쨌든 참 이재명 씨는 인물은 인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 같아요. 이 참 이재명 나름대로 살아남는 생존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오늘 유동규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야, 유동규 씨가 참 정확하게 지적하구나. 이재명 씨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귀신 작전 같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그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본인이 즐겨 사용하고 있고 또 몸에 완전히 그렇게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이 물귀신 작전인 것 같습니다. 예. 유동규 씨가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위 이재명 당대표의 언행, 그리고 향후 행보, 또 과거에 걸어온 길, 이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런 일종의 그 플랫폼 같은 것이 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 물귀신 작전의 전형적인 특징이 남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른바 해경궁 김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방어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물귀신 한 사람을 또 끌어들이는 겁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은 그 공격에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이거나 아니면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그걸 그냥 물귀신 이름 끌어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함께 그냥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올까 말까한 인물입니다. 카키타님은 또 그것을 한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예. 이 이제 한 유튜브 방송이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2017년입니다. 한참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다툴 때죠. 정진상에게 우리는 토론에 나가서 우리의 정책으로만 어필하라고 얘기했다. 절대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정진상이 알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방송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 긁어댔다. 고구마네 뭐네 아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버렸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정진상 형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입을 누가 막냐 흥분해서 그랬지. 예. 그렇게 되니까 신문기하고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내내 그를 괴롭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예. 이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가는 방식은 예, 해경궁을 공격할 때 문준용 씨를 끌어들인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생존 방식이 뭐냐면 합니까? 지금도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 하려면 김건희 해. 예전에는 해경궁 하려면 문준용부터 해. 준용 씨의 불법 취업 의혹, 사실 공소시효도 다 지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래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그걸 이재명 당대표 뻔히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려면 무조건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물귀신 작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성남 FC 여론 후원금 의혹까지 막 답지하니까 지금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게 뭡니까? 김건희 수사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그 당시에 끓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랑곳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법이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관련 이른바 쌍특검을 도입하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귀신 작전이라는 것은 궁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물귀신 작전이네. 그 물귀신 작전을 민주당 인사들이 참 잘 써죠. 물귀신 작전을 쓰려게 되면은 약간 양심이 좀 둔탁해야 되거든요. 둔탁해야 뭐 예 그냥 안면 몰수하고 뭡니 그냥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예. 너 죽고 나 살자 작전이거든요. 예. 자 여러분들 어떻든 이재명 당대표의 언행이라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상해 보는데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한 그런 예, 일종의 관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